그렇게 됐는데 그때 재판에 계류 중이셨나요? 그때 재판을 그쪽에서는 기소해놓고 난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시군요. 판단이 어떻게 됐나만 할게요. 여기 성남에 분당구에 들어왔을 때 이게 95년에 분당구가 생겼는데 네. 94년 12월 달인가 여기 미금역에 지금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 200만 원을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디래 아유 의원님 정경호입니다. 선거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 영수증 써주려라. 그래서 영수증에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에서 호텔 건설을 한대요. 그런데 예. 고향이 일단 전라남도 강진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 교육도 안 받고 말해 좀 노가다파야. 그래서 우리끼리 좀 조심을 하고 합법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부탁이라고 딱 하나가 들어왔어. 아,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지금도 미금역에 보면 그 호텔에 큰 길에 입구가 없어요. 저 뒤로 골목으로 돌아가야 돼요, 입구가. 근데 그걸 큰 길에 내달랬는데 그걸 시청에 알아보니까 그 법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96년, 나 이름도, 날짜도 96년 6월 12일자 신문에 호텔을 지으면은 외자 도입이 허락한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부터 몇 년 후에, 그러니까 2002년에 월드컵 했지? 네. 그게 90년까지 6년 전이지. 그렇죠. 월드컵 때문에 호텔을 모자라서 호텔을 지으면은 외자 도입을 허가한다는 신문에 났어요. 네. 그 신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 호텔 지는데 외자 도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승수 기획원 장관한테 이거 담당자 좀 보내라고 그랬어 내가. 네. 그리고 나는 바빠서 이 사람 외자 도입 자격이 없는지 좀 가르쳐 주라고 말이야. 그리고 난 바빠서 나갔는데 돌아보니까 10분 얘기하다가 갔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안 된대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200실 이상 크기가 돼야 되고 저 호텔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꿔주는 거지 이거는 거의 다 돼가서 안 된다고 그래서 10분 얘기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후에 온 후원금하고 호텔 건립 외자 도입한 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걸 법에서 재판에서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는데 나도 최후에 그게 유죄 판결이 돼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구만. 여기 검찰 성남지청장이 김대웅이라고 저 전라도 광주 사람이고 제1고보 나오고 법대 나왔다는데 근데 이 나한테 200만 원 가지고 왔다는 그 사람이 주식회사래요. 그 지들끼리 뭐 싸움들이 났어 주식회사. 뭐 거기 그 몇 층에 그거는 내가 거기다 뭐 하겠다 내가 한다고 해서 싸웠는데 그거 잘 안 되니까 회장을 모략하는데 사장을 그 동양 사람들이 오세영이 이 사장이 오세영이 후원금 많이 준다고 김대웅 지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현역 부의장 하는데 근데 하루는 그 김 사장 부인이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어저께 3일 전에 저 끌려가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그 호텔 낼 때 거기 지금도 지하철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오리역 바로 전 미금역에 거기 지하철 공사하는데 뭐 수고한다 그러고 거기서 그 시청 직원한테 돈 800만 원을 줬대요. 뭐 저 애가 이제 자기 호텔 밑에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거기다 자고 그랬는데 그걸 밖에 뭐 나오는 게 없더래. 네. 나는 다 합법적이고 그런데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아무튼 5천만 원 준 것만 대라. 처음에 뭐 3천만 원 줬다고 그랬대요. 뭐 이것저것 다 합해서 안 된다고 5천만 원 줘야 나간다고. 그래서 막 엉뚱하게 만들어서 아무튼 내 긴 얘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짧게 하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자서전에 이걸 자세히 얘기 안 하는 게 네. 세상에 도둑놈들도 말이야. 저 억울하다고 그러거든 다. 그래서 나도 저기 억울하다고 쓰면 안 되잖아. 김대중 씨 자서전 맨 앞에 보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자기 김정일이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막 비판한다고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온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압력 올려가지고 조선일보 사장하고 동아일보 사장이 감옥서 가는데 거기 요새 나오는 김대중 기자 네. 조선일보 기자 있죠? 예, 예. 그 사람 요새 저 그래 보니까 자기가 조선일보 두 번 사표를 냈대요. 지금도 거기 지키자요. 근데 한 분이 자기 때문에 자기 사장이 내일 감옥서 간다고 그런 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조선일보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나 때문에 감옥서 간다고 해서 사표를 냈다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자서전에 보면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들 탈세해서 저 조사했다고 그런데 그 사건이 얼마나 크냐면 그 자서전에 나오지만 조선일보 지금 방사장 네. 방사장 아버지가 방사장 감옥서가 있는 동안에 죽어 충격에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동아일보 지금 사장 어머니가 그때는 자기 아버지가 사장했었어요. 지금 사장 아버지가 이 사람이 감옥서 가 있을 동안에 사장 부인이 자살을 해. 그냥 동아일보 사장은 부인이 자살을 하고 조선일보 방사장은 아버지가 어떤 늙어서 나이 먹었지만 죽어. 그 정도로 큰 사건인데 자서전에 그거는 기사하고는 아무 얘기 없다고 자서전에 보통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자서전이야. 그래서 내가 이 자서전에 내가 왜 감옥서 갔다 온 걸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또 그 꼴 되기 싫어서 내가 얘기를 통 안 했는데 오늘 여기서 처음 자세히 얘기해요. 네. 그런데 저희들끼리 싸우는데 이 김대웅이라는 검사가 뭐 부의장 말이야. 뭐 김대중 선생한테도 진짜 잘 안 하는 관계 한번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갖다 걸어놓고 사장을 데려다가 들이조진데 안 나오니까 그냥 거짓말을 시켜서 막 불려놨어요. 근데 나는 저 증거 나왔냐? 아직 없다요. 검찰청장 저 법무부 장관 말이야. 저 김대웅이 빨리 저 처벌해라. 멀쩡한 사람 갖다가 저 얘기 저거 했다고. 그래서 신승남이라고. 네, 검찰총장. 그 신승남이 그때 같은 동창이야. 걔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할 때야. 그때는요. 국회 사무실에 나한테 왔어요. 검찰총장이 식사를 하자고 말이야. 이래서 내 자서전에 나와요. 내가 신승남이한테 야 내가 밥 못 먹어서 환장한 놈이냐? 사람 갖다 멀쩡한 사람 갖다가 그렇게 모아먹고 말이야. 그 처벌하니까 그거 하나 처벌도 안 하냐고 소리 지르고 안 갔어요. 근데 이 검찰이라는 데가요. 자기들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네 이 새끼들이. 그리고 자기들 꼬봉들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네. 그래서 그까지가 부의장이라고 화나 있는데 딴 데로 좀 처벌성 인사이동을 하면 될 텐데 안 하다가 그냥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밥 먹자 그러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김대용이가 강등이 돼서 좌천을 당해 갔어요. 어디로요? 대검으로. 아. 대검에 낮은 자리를 갔어. 네. 그러고 내 문제는 이제 없어졌고 아. 그러고 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까 국회의원 수가 모자르니까 사람 뽑아가는데 네. 그걸 들고 오는 거야. 요전에는 민정당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무혐의가 됐는데 그게 사실은 유죄라고 그러면서 기소한다고 협박을 하는 거라. 그러고 말이야 하루는 일어나던 자고 있는데 저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와서
의원님 제가 오늘 9시 뉴스 보셨습니까? 그래서 안 봤던데 안 봤다고 그랬더니 이게 골프 연습장 있죠? 네. 연습장 사진이 나가면서 오세영 부의장의 분당에 골프 연습장 허가하려고 저 뇌물 먹고 나서 지금 걸려가지고 조사 중에 있다고 또 나갔대. 어허. 그래서 준비 준비하려고 그러고 이제 잠 좀 잘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드릴 보니까 아침에 그 한 50초가 나가더라고. 50초면 길어요. 그렇죠. 근데 골프 연습장이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화가 맡으려고 오세희가 뇌물 먹었다. 그래서 조사받는다. 이제 그거예요. 근데 문공위원장 출신이에요. 문공위원회, 거기, 그, 저, 오보, 신문 기사 잘못 나가면 고소하는 데 이름이 뭐예요? 에? 거기다가 신문 기사 잘못 나가면 고소하는 데 있잖아. 심의위원회. 아, 뭐, 그, 권한 부인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 네. 거기 당장 가서 고소했지. 그랬더니, 내 요새도 저, 그 얘기 나오는데, 저, 아무튼 그 동네 동장까지 다 데려가서 조사를 당하고 그때 그랬대요. 네. 그리고 날, 진짜 아무 상관없는데, 그쪽에 우리 땅이 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나 아는 내 땅에다가 그거 허가 내려고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다 이제 무혐의가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걸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걸고 남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래는 거야, 그쪽으로. 네. 오래는데 바로 이 집에 새벽 2시에 찾아왔어. 그 사장이 의원님 저 요거는 재판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네네. 의원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저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이거야. 뭐, 그때 뭐 평민당이가 뭔가 아무튼 저 김대중 씨 정당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정치국민회 검찰에서 저 오세영이 글이 안 오면 그거 걸고 넘어간다고 지금 그래 협박한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 봐도 잘못 봤지 내가 그걸 넘어갈 사람이냐고 말이야. 가라고 그러고 보냈어요. 왜 새벽에 왔냐 그랬더니 몰래 가라고 그랬대 거기서. 근데 사흘 있다 또 왔어. 그러면 오시진 못하면은 앞으로 김대중 정부하고 잘 협조하겠다고 뭐 한자 써달래.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내가 사쿠라 하려는 얘기야 그러고 소리 질렀다고 지금 요거를 재판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 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까지 다 했는데 근데 그걸 갖다 유죄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골프장에다가 말이야 그 혐의에다가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소됐다고 그러고 그 야단하는데 지금 서울시장하는 박원순이가 하는 그 무슨 저 시민단체에서 기소당한 사람들을 공천 주지 말아라는 또 그것도 불법이에요. 낙천 그거에 또 걸려들어야지. 이해창이는 조금 이따 시간 있으면 이회창 씨하고 관계도 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재판관은 언제 그래서 구속이 되시는 거예요? 90 그거 떨어지고 나서 1년 동안은 재판을 안 나갔어요. 아 떨어지기 전이다. 저 그 국회의장 떨어지고 예. 안 나갔어. 안 나가면 난 그러면 자기들이 없앨 지도자로서 나는 예. 그래서 열심히 안 했다고요. 진짜. 예. 그래도 계속 오래, 계속 안 나갔어요. 근데, 나 출석도 안 했는데, 내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정해야겠다. 판결이 나왔는데, 네. 5,300만 원 터해놓고, 그리고 1년 6개월 하는데, 그 다음에 집행유예야. 그래서 내가, 무슨 5,300이 여기 있고, 뭐, 하여튼, 기념이 그만두고 아무튼 돈 몇백씩 받은 건 영수증 다 주고 미리부터 난 조심했다고요. 이 전라도 사람들이 뭐 장사하는다가 싸움되는 얘기 듣고 말이에요. 그걸 그랬는데 1심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때 내가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고 그리고 떨어지고 그러고 이제 미국 대학에 강의하러 두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 1년 동안을 열심히 나가서 재판을 받았어.
재판에 내놔서 아까 얘기한 나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 그러고 다 얘기하고 다 네. 얘기하고 네. 그랬는데 나중에 판결에 나라가 준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남용해서 개인 소득을 하고 그래서 1년 6개월 실형을 명한다 그러고 거기서 감옥소로 집행 집행유예가 없어져서 실형으로 넘어갔어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1심에는 집행유예 했었는데 그럼 법정 구속되신 거예요? 그 법정 구속이었던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얘기한 게 유명해요. 판사님 반성은 뭐를 반성하는지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판사는 저 1년 6개월 필요해서 한 달만 해서 와서 송장에 내치시오. 그러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바깥에 소문이 오세희가 법정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야단해서 법정 구속됐다고 그런 소문이 나가고 그랬는데 나한테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얘기로 뭘 반성하는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1년 6개월 살다라 왔잖아.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그거예요. 1년 6개월을 다 다 살았어요. 아. 거기에 저 지금 그 뭐 유병헌이니 뭐 네. 요새 성모야 그 미친놈들 저 특별사면들 그 아, 예. 나가 끝나고 나서 국회의장 안 됐으면 특별사면 해줄 줄 알고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국회의원 100명이 사인한 거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특별사면 신청하는데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아, 다 돈 먹고 지들이 알아서 하는 놈들이지. 에? 난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게 더 길게 하면 아무튼 죄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돈이 없어서 화목소 갔다. 억울하다 이랬는데 나까지 거기에 끼지 않으려고 자서전에도 이 자세한 걸 내가 많이 안 썼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는 끝내 이 뭐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는 못하셨겠네요. 말년에 그런 일을 겪으셔서 무슨 만난 적도 없고 그 후에 네. 저 박지원이는 그때 비서실장 한 때 네. 그때 한번 만났지 내가 네. 야 너는 알지 않냐 나 미국에 있으니까 나 잘 아니까 예, 예. 만약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 뛰었으면 됐지 어? 그렇게 갖다 세울 수가 있냐 말이야 정말 너도 이럴 수가 있냐 금년 말에 마지막에는 최소한도 어? 나도 지금 내가 전과자거든 잠깐잖아 뛰고 죽자 말이야. 어?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근데 그 얘기 안 그때 돈 먹은 놈 장사꾼들 뭐 이런 것들만 시켜주고 지들 아들들 그 지들 아들들은 다 들어갔다 다 특선하고 유병헌이 그 손정환이 뭐 그 이 뭐야 그 빨갱이 그런 것들이나 특선해가지고 그걸 나 요새 마지막 글에 여당 국회의원 선거 때 나는 그 대통령 특사 그거 반대합니다 하는 국회의원만 찍어주는 것 여러 국민이 원하면 된다고 내가 그거 썼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정계를 은퇴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